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에 7800X 3D. 구하기 너무 힘들어, 진짜. 이상하게, 꼭 없을 때 손님들이 그렇게 찾더라. 미치겠어요. 한세분 정도 찾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쉽게도, 못 구해드렸습니다. 그냥 다른 데 그러니까 있는 데 가서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7800X3D를 과연 대체할 수 있는 CPU가 있을까라고 이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컴빌 사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딱히 해답은 없었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없었고 하지만 진짜 뭐 비슷하게 진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좀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러한 CPU를 찾았습니다. 물론 AMD 간거 아니고요. 9600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9600X에 레모버 하면 돼요. 레모버 그냥 일반 패트리어트 램 요거 하이닉스 램이거든요. 요거 MSI 요거 B650MA 요걸로 얼마 전에 한몇 개월 전에 지비 사장님이 우리 컴뷰레 지비 사장님이 올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6000 요거 어차피 그거 제가 영상 찍을 건 아니고 그냥 지비 PC 찾으셔가지고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600X에 B650MA 그리고 4070 슈퍼, 14X 듀오. 이 컴퓨터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컴퓨터예요. 가지고 계신 컴퓨터인데, 요게 이제 1년 전에 이제 동네, 요분도 이제 수원 화서 쪽에 계신 분인데, 거기 화서가 어디냐면, 화서역 있고, 요즘에 저기 뭐냐. 갑자기 또이 쇼핑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거든요. 와이프랑. 아무튼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 근처 매장에서 샀는데 1년 전에 사신 건데 요게 그래픽 카드가 중고로 사신 거예요. 물론 새거 사신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1080 Ti에다가 5600X라고 그랬나? 근데 배그하고 이런 거를 좀 즐겨 하시는데 배그가 조금 끊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막하고 뭐 이러면 끊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실제로 성능을 이제 이거는 제가 테스트한 건 아니고 지비 사장님이 테스트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고 물론 7800X 3D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뭐 비슷하게 근소치까지 따라왔고 그 얘가 CPU가 저렴해요.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닌가? 아무튼 저렴하다는 얘기는 3D보다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78X 3D 지금 샷다나와 뭐 이런 데 보면은 거의 한 80만 원 넘었더라고요. 그거 예전에 한참 그 저렴했을 때는 4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던 CPU인데 80만 원은 좀선 넘었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이거 9600X에다가 램오버 해가지고 MSI 요게 이제 그 램오버가 잘 돼요. 하이닉스 램이.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케이스하고 이런 건 그대로 쓰고 제가 먼지하고 이런 거 있는데 먼지하고 요런 거는 싹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나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쿨러를 왜 이렇게 달았을까? 이유가 있나? 여기 쿨러 요거 안에 요거는 이제 그 배기로 달았고 요거는 이제 흡기로 달았어. 이거 이유가 있나요? 아니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케이스도 마침 MSI 거네.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배기로 달 겁니다. 여기 두 개는 흡기로 해놨고 여기는 이제 배기로 해놨는데 이게 맞는 구성인가?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다는 거를 못 봤거든요. 흡기를 이렇게 공기를 들여마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한데 조금 아무튼 요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스는 최신으로 해줄게요. 바이오스는 최신으로 해주고요. 네, 업데이트 중이에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별도로 할건 없고요. 저희는 이제 저는 패트리어트 램으로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16기가 6,000. 요거는 DB 사장님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티마이즈 퍼포먼스 프로필 요렇게 해가지고 하이 인퍼레이션 모드 이네블 메모리 타이밍 프리셋 메모리 컨트롤 리스트 요거는 다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고 맨 마지막에 파워다운 이네이블을 오토가 돼 있는 거 이네이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GB사장님 영상 보시면 되고요. 예, 요렇게 심었으면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예, 다 됐고 굉장히 간단하니까 예, 다 된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예, 처음에 그렇게 세팅하면 부팅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한 2분 3분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다. 아, 그리고 예, 부팅 잘 되고 예, 부팅 잘 됩니다. 예, 부팅 잘 되고 뭐 테스트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고 이상 없으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600X에 램 오버하면 그나마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 라는 거 제가 테스트 해보진 않을게요. 이미 GB 사장님이 그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서포트만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네벤치 점수입니다. 네 참고하세요. 15,000점 정도 되겠네요. 네 9600S고요 온도는 상당히 착하게 나오고요 공랭 쿨러예요. 듀얼 공랭.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